잘생긴 나무에 잘생긴 나무야. 아저씨 갑시다. 자네도 갈 길이 집사람하고 환성굴 갔다 왔는데 그거 참 좋더라. 그거 뭐 종묘석이 아기자기한 거 그런 거보다도 웅장하고 웅장하고 막 진짜 그거 한 갈만하더라. 잘했군. 잘했어. 성육은 가봤지? 성육을 울진에 울진 성육을 안 가봤지? 안 가봤나? 울진 갈 길에 있으면 성육을 그것도 안 가. 그거는 볼만해? 그거는 진짜 아기자기하다. 웅장한 건 아닌데 전부 다 가면서 아기자기해. 종류석이 엄청 발달이 많이 돼갖고. 아이고. 야, 나는 직업적으로 이런다지만 자네가 오늘 개고생인데 개고생. 아, 나도 이거 자체가 즐겁다니까. 진짜. 이런 말이. 이거 안 즐거우면 내가 그 먼 길에서 매우 뭐 말하겠노? 그래 생각하자. 아, 뭐 무슨 친구 따라 관광 간다고. 자네들 얼굴도 보고 이래 바람도 쐬고. 맞아. 또 이런 핑계 아니고 또 언제 와? 아니 그렇지. 개발할 가치가 안 되는 모양이지. 동굴은 막 굉장히 크고 넓고 이런데 시켜 동굴의 값어치라는 건 종묘석이나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. 그 횡하니 넓다는 얘기지. 횡하니 그런 데가 있다니. 그 나도 이 골짜기를 사실은 들어와 본 지가 얼마 안 됐어. 그전에는 그냥 외면하고 그냥 가다가 저렇게 인연을 맺고 그러는 거야. 관통 내면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야. 이게 소원 사업이라네. 야, 썩어도 준치라고 이 차가 아주 저 조용하고. 이것도 디젤 차인데도 조용하네. 연속 허브에 주의하세요. 안정성 있어. 그 웬만한 흠진 다 가니까. 흠지고 뭐 차 막 굴리면 되지. 그치. 새 차가. 오히려 만만하지 뭐. 그래, 만만하고 막 타기는 최고. 노예 그 이상한 집이 있나 모르겠다. 보다 봐도 아주 희한한 집인데 저기요 좀 지켜 주세요 했더니 에이. 아, 전에 한번 왔었다 그랬지. 아이, 부끄럽게 뭐. 아이, 어디라고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. 아이. 그래가지고 내가 못 찍었잖아. 앞으로 만약에 이 길이 나잖아. 그럼 이쪽에서 무조건 이리 다 들어가야 돼. 제일 빨라. 이게 그 뭐 몇 차선? 4차선? 요렇게. 아, 요렇게. 직진.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. 아, 골도 깊네. 골도 깊어. 이 골짜기도 한번 들어가봐야 돼. 그래도 이거는 처음이잖아. 하긴 이거 올 리가 없지. 바로 와. 아, 요새 좋은 편안.
저거 올라가 봐. 내가 볼게. 저거 올라가 봐. 저거 위로. 저것도 황토 집이지. 아, 저 사람 안 사는 것은 사나? 저 쓰러져 가는 집에. 에이, 그림이 별로다. 근데 그림 별로야. 아까 그런 집처럼 그림이 안 나와. 저 조금만 더 올라가다 가자. 저 왼쪽인 것 같은데. 이리에서 이렇게 해도 연결되면 저 산동으로. 여름에 오면은 어디가 많겠나 이런 생각. 와, 나 저 집도 옛날 집이네. 조금 더 내려오다 봐야지. 이제 거의 막장이 다 왔어. 세련된 집이네. 아, 그 집을 뜯어가지고 딴 집을 졌나 보다. 안 보이는데 뭐 그렇게 멋있던데. 완전 옛날 집이네. 별난 집이네. 별난 집이요. 하, 이 집 주인도 돌아가셨나 보다.